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23번째. 대한민국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역대하 7장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주님이 주신 대한민국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넘쳐나고 존귀하게 존재하지만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가 되면 대한민국을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교회들을 이토록 망하도록 놓아두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유를 금방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황폐해지며 그곳에서 찬양하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사라져버려서 교회가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교회가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던 너희 하나님이 어디느냐? 그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손뼉을 치고 대한민국의 황폐함을 보고 빈정거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나라요, 온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대한민국인가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빈정대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날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아닌가. 이제야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는구나 라고 쾌제를 부를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영적 지도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 문들이 닫히고 교회는 외국처럼 모슬렘 사원으로 술집으로 카페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님의 종들의 피를 흘림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을 찾고 겸손히 회개하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이 택하신 대한민국의 교회에 항상 눈과 마음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다윗의 길을 따르며 주님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며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세상의 초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